자, 등차수열 유형 편입니다. 일반항 AN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1, 2, 3, 4 이게 자연수니까 N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이걸 N번째를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얘가 N번째, 첫 번째 자리는 1, 2, 3, 4 이렇게. 그럼 N번째 자리에는 N이 있겠지?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하나 큰 숫자가 있는, 하나 큰 숫자의 제곱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AN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을 뺀게 답이 되지. 따라서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마찬가지. 자, n 번째를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야 돼. 그 n 번째를 쓰게 되면, 일단 홀수가, 선생님, 1, 3, 5, 7 이렇게 가는 홀수를 2n-1이라고 좀 외워놓으라고 했지. 짝수는 2n이고. 따라서 지금 밑에 여기 1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얘는 분자가 1이고, 분모는 홀수니까 2n-1 이렇게 돼야 된다고. 따라서 얘가 10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1이 되니까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찾으면 돼. 그래서 일단 이게, 그러니까 10번째하고 9번째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내가 잘못 쓴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제 3 숫자를 좀 써볼게. 3, 8, 15, 24, 35인데 어떤 규칙인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뭐 더하거나 이렇게 빼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5를 더한 거고, 그다음 얘는 7을 더한 거고, 그다음 얘는 9를 더한 거고, 그다음 얘는 11을 더한 거지.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10번째하고 9번째를 찾을 수는 있어. 찾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 다음에 이제 13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15 더하면 되고, 그 다음 17 더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이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얘가 A1이고, 얘가 A2지. 그 다음에 얘는 A3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4, A5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랑 뺀 거는 5고, 얘랑 뺀게 7이고, 얘랑 뺀게 9인 거야. 그다음 얘랑 뺀게 11인 거고, 다시 써볼게. A2-A1이 5이고, 얘네들끼리 이제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 어쨌든 이제 배우자는 계차수열 개념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계차수열 개념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A4 빼기 A3이 9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갈 거야. 얘가 등차수열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A10 빼기 A9는 대체 얘몇 번째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봐봐, 여기가 지금 1, 2, 3, 4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럼 여기 9니까 얘는 아홉 번째가 돼야 돼. 그래서 5에서 출발해서 2씩 커져가는 등차수열인데, 아홉 번째 항을 찾을 거니까 얘는 곱하기 8을 해야 되겠네. 따라서 얘가 16이니까 21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이거 잠깐 풀이 보니까 이게 뭐 상황이 뭐 이렇게도 써져 있네. 3은 1 곱하기 3이고, 8은 2 곱하기 4고, 그다음에 15는 3 곱하기 5.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게 좀 편하긴 하지, 그렇지? 이렇게 보이면 편하긴 한데, 그럼 지금 A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앞에서 1, 2, 3, 4 이렇게 하니까 N이고, 뒤에는 두개큰 숫자니까 이렇게. 따라서 A10을 찾고, 10 곱하기 10 이렇게. 그다음에 A9도 찾고, 얘는 9 곱하기 11 해서 빼서 답을 찾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어쨌든 규칙만 잘 찾아내면 돼. 다음 4번 등차수열입니다. 자, 등차수열 두 번, 등차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항 A에서 출발해서 공차 D를 n-1번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따라서 A2는 A 플러스 D를 한번 더한 거. 다음에 얘는, 이게 는이지? A10은 A 더하기 9 D가 되겠네. 공차를 9번 더한 거. 얘가 23이라고.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8 D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16인가요? 마이너스 16. 따라서 D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나는 공차를 찾고 있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5번. 등차수열에서 어쨌든 필요한 건 A하고 첫 번째가 공차 D니까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돼. 아, 두개 나와 있네.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D, A2고, A8은 A 플러스 7D. 얘의 합이 16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4D가 8이란 얘기네. 위쪽은 A3은 A 더하기 2D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6은 A 플러스 5D인데 얘의 2배 이렇게.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8D가 0이란 얘기가 됩니다. 연립방식을 풀 거니까 A 플러스 8D가 0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4D가
8이니까 D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니까 A는 16 이렇게 되겠네. 나는 A9를 찾을 거니까 A9는 16에서 시작해서 공차 마이너스 2를 8번 더한 거라고 따라서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등차 수열 AN에서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하나가 오면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니까 이건 합이 0이란 말로 받아들이라고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 줄을 A2 더하기 A6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5D인데 얘를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2A 플러스 6D 따라서 A 플러스 2로 나누면 3D가 0이란 얘기야. 다음 다섯 번째 항은 4래.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지, 그지? 얘가 4가 되어야 한다고. 빼버리면 D가 마이너스 D가 4니까 마이너스니까 D가 4란 얘기네. D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N을 구하면 마이너스 12에서 출발해서 4씩 n-1번 커져갑니다. 그래서 4n-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같은 등차 수열 AN, BN에서 지금 A3하고 B3의 B가 4대 5고 A5와 B5의 B가 7대 9입니다. 지금 이제 공차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게 공차가 다 D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뭐 D1, D2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 공차를 앞에 있는 건 공차를 X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건 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는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아야 되니까 5A3이 4B3이란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9A5가 9 곱하기 A5가 7 곱하기 B5랑 같다는 얘기야. 첫째 항이 같으니까 첫째 항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얘는 A에서 출발해서 공차 X를 두번 더한 거야. 얘 곱하기 5 이렇게. 이쪽은 A에서 첫째 항 어차피 똑같으니까 첫째 항은 A고 공차가 Y니까 얘는 2Y를 두번 더한 거야. 여기다 곱하기 4. 자, 정리를 하면 5A 플러스 10X가 4A 플러스 8Y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뭐 A 더하기 10X가 8Y. 일단 뭐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 식에다 똑같이 대입을 할 거야. 9, 그 다음에 A5는 A 플러스 4X. 그 다음에 7, 얘는 A 플러스 4Y. 이렇게. 자, 전개를 하면 얘는 9A 플러스 36X고, 이쪽은 7A 플러스 28Y네. 자, 넘어가면 2A 그 다음에 얼마지? 2A 플러스 36X가 28Y. 2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A 더하기 18X가 14Y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식을 지금 이렇게 적당히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고, 자 이제 내가 할 거는 이제 이거를 찾을 건데 얘가 지금 뭔지를 한번 써볼게.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러니까 A7은 A7 대 B7을 찾는 건데 얘가 A 더하기 6X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6Y지. 그럼 A 더하기 6X와 A 더하기 6Y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네. 이거를 이제 특정 숫자의 B로 바꿔내야 하는 거야. 특정 숫자의 B로. 특정 숫자의 B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얘랑 얘랑 연립을 하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10X가 8Y. 변변을 빼버리면 8X가 몇 Y야? 6Y가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4분의 3Y가 되겠네. 이렇게 X가 4분의 3Y. X가 4분의 3Y니까 마찬가지, 이 X는 4분의 3Y를 뭐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A 플러스 4분의 3Y를 집어넣을 거니까, 4분의 3Y 곱하기 10을 할 거니까, 얘는 2분의 15? 2분의 15Y가 8Y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도 넘어가면 얘는 빼기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Y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얘가 2분의 16이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이거니까 이걸 이제 한 글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한 글자에 정리를 할 건데 A가 2분의 1y였고 X는 얘였으니까 여기다 4분의 3에다가 6을 곱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9y가 되겠네. 2분의 9y. 얘는 뒤에 있는 거는 얘가 2분의 1y였고 얘는 6y라고 써져 있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얘는 2분의 10y 그다음에 뒤에는 2분의 13y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 b의 값을 찾고 있으니까 y 지워버리고 e 지워버리면 10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네. 8번. 자, 등차수열인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차수열. 자,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 이렇게. 얘가 32.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 얘가 20. 연립방식으로 풀 거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12. 아, 플러스 12. d는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47. 이렇게. 따라서 이제 a에는 47에서 시작해서 3씩 작아져갑니다. n-1번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이 부등식을 풀고 있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부등식을 풀었더니 n이 3분의 50 이렇게. 자, 얘가 16.xx니까. 16.xx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제 17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마찬가지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A3은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47, A10은 A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19라는 얘기. 연립방식을 풀 거고 빼면 마이너스 7D가 빼면 이건 19자였지? 8이고 3 28? 마이너스 28? 나 D가 4가 되겠네. D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39? 이렇게. 맞나? 8이 넘어갈 거니까, 아,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55? 이렇게. 마이너스 55.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55에서 시작을 해서 4씩 커져가는 거야. n-1번 따라서 얘는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5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양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따라서 얘는 4분의 59. 4분의 59는 14. 얼마 얼마? 14.75? 따라서 15번째 항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쨌든 두 개를 a하고 d하고 찾아야 되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네.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6d가 16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내향역과 외향역이 같아야 되니까, OA3하고, 그 다음에 EA9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A3은 A 플러스 2D라고 써야 되고, 다음에 A9는 A 플러스 8D라고 써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OA 플러스 10D고, 이쪽은 EA 플러스 16D. 넘어가면, 3A가 6D, 따라서 A가 2D란 얘기지. A에다 2D를 집어넣으면 8D가 16이 되니까 D가 2라는 얘기네. 그럼 A는 4고, 이렇게. 따라서 일반항 A에는 4에서 시작해서 2씩 커져간다고. n-1번. 따라서 2n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얘가 50보다 커지는 걸 찾는 거니까 n은 얼마야? 넘어가면 48이니까 24. 이렇게. 따라서 여기 는이 없기 때문에 제 25번째 항 이렇게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11번. 자,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열 번째 항을 찾을 거니까, 열 번째 항은 A에다가 9D를 더한 거지. 얘가 11이 된다고. 얘가 근데 47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다고. 따라서 9D가 마이너스 36이 되어야 되니까, D가 마이너스 4란 얘기네. 그럼, 이 절대값이 최소인 거는, 마지막 양수와 마지막, 그러니까 0 근처에, 양수와 음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일단 그거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AN을 일단 먼저 쓸 건데 얘는 47에서 시작해서 4씩 작아져 가는 거야 n-1번 얘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51이 돼야 되는데 그0 근처에 있는 숫자를 생각해야 돼 얘가 그냥 마지막 양수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볼게 그럼 4n이 4분의 51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2.xx인가? 나서 얘가 12.xx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번째 항을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12번째 항을 계산을 했더니 얘는 플러스 3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항인 13번째 항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13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절대값이 최소인 거는 얘가 더 최소인 거지, 그지? 얘가 최소인 거. 따라서 13이, 그때 n값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8과 14의 5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또 공차로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첫 번째가 되면 얘는 다섯 번째가 아니고 일곱 번째인 거지. 따라서 8에서 시작해서 공차 D를 일곱 번째니까 여섯 번 더하면 20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따라서 공차는 2가 정답이 됩니다. 13번. 15와 3, 4의 3개의 숫자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이룬 거니까 이게 뭐 등차중앙을 계속 갖고 해도 되고, 이제 얘가 어쨌든 얘가 다섯 번째라고. 그럼 15에서 시작해서 공차 D를 4번 더하면 3이 되어야 하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그지?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3씩 작아져 가야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쓰일 거란 얘기지. 따라서 얘가 X, 얘가 Y, 얘가 Z. 그럼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한 결과가 261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공차가 이렇게 나와 있네. 공차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제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공차 4분의 3을 항이 이거니까 n 플러스 1번, 하나 작게 n 플러스 1번 더하면 2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4분의 3, n 플러스 1이 30이 되어야 되는 거고, 넘어가면 3분의 4로 넘어가겠지. 따라서 n 플러스 1이 40이 되어야 되니까 m은 39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15번. 1과 100 사이에 n개 숫자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을 이룰 때 공차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m은 0이 아니래. 빵길 수 없다고. 일단 그럼 얘도 얘가 첫 번째라고 치면 얘가 두 번째고 얘는 n 플러스 2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럼 1에서 시작해서 공차 얼마를, 공차가 모르니까 d를 n 플러스 1번 더하면 얘가 100이 되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d 곱하기 n 플러스 1이 99가 되고, 얘는 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d하고 m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정방정식인데 지금 이렇게 곱하기식 같은 경우에는 약수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고. 그럼 얘가 1이면 여기가 9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33, 그 다음에 9면 11? 약수가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d값은 나와 있고, m의 입장에서 얼마야? 98? 이렇게. 다음에 얘는 3일 때, 얘는 32? 이렇게. 아, 거꾸로도 있겠구나. 지금 이게 공간이 좀 모자라네. 그 다음에 반대로 11하고 9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3하고 뭐도 있을 수 있고, 33하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99하고 1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답을 쓰면, 그러니까 지금 m이 0이 아니라야 되는데, 지금 요 경우만 m이 0이 돼버린 거잖아. 그럼 얘 제외하고 나머지 게 답들이, 아, d가 될 수가 나머지 것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16번.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등차중앙을 하는 거야. 얘랑 더한 거랑 자기 자신하고 더한 거랑 답이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얘의 두 배가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따라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a 값을 곱구하는 거구나. 곱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지금, 얘랑 더한 게 얘의 두 배랑 같아야 돼. 따라서 얘랑 더할 거면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랑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루트 3.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더한 게 1의 두 배인 2랑 같아야 돼. A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 플러스 B. 그럼 B는 얘네들이 넘어가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 A하고 B 값을 찾았고, 이제 C하고 D 값을 찾을 건데, 여기서도 보면 얘랑 더한 게 C의 두 배와 같아야 하니까 C가 3이란 얘기고, 다음에 얘랑 더한 것도 1의 두 배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C가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D랑 같아야 돼. 따라서 D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 B 얘랑 곱하래.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빼기 C 더하기 D. 따라서 마이너스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아,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고 시작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6이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얘는. 그 다음에 p는 등차 중앙이래. 그럼 등차 중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의 등차 중앙이니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렇게 p를 놓으면 얘가 등차 수를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얘는 2p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 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p가 6이니까, 아, p가 3이란 답을 찾았네, 일단. 다음에 얘도 등차,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등차 중앙이 q래. 그럼 여기도 식을 쓰면 2q가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1이랑 같아야 되지, 그지? 1이랑 같아야 되니까 q는 2분의 1이 됩니다. 나는 q분의 p를 구할 거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3. 따라서 정답은 6이 정답. 19번. 자, 순서대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제 가로줄, 세로줄, 대각선은 아닙니다. 가로줄, 세로줄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지금 얘를 찾을 거니까, 이거 연습 문제에서 봤듯이 뭘 찾는 거냐면, a 빼기 b를 찾든가, a 더하기 c를 찾든가, a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실수인 것들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어야 되니까 A, B, C, D가 요렇게 나와 있지, 그지? 요 줄하고 요 줄을 먼저 쓸게. 그럼 이제 등차 중앙을 하면 E, B가 A 더하기 10이 돼야 되고, 여기서 등차 중앙을 하면 E, C가 D 더하기 10이 돼야 되겠네. 지금 여기 A 빼기 B가 D가 보니까 얘를 빼겠습니다. 빼면 E로 묶이고 B 빼기 C가 되고, 얘가 A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럼 A 마이너스 D가 지금 얘를 다시 써볼게. 얘를 다시 쓰면 a-d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 빼기 c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b 빼기 c의 두 배니까, 이렇게.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b-c를 구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b하고 c를 연결을 시켜야 돼. 자, b하고 c가 여기에 있는데, b하고 c는 일단 이 줄들은 했기 때문에 요 줄과 요 줄을 식을 써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요 줄부터. 2의 두 배가 b 플러스 0이랑 같아야 되고, 이쪽에서는 2의 두 배가 5 플러스 c랑 같아야 하는 거지. 빼버리면 0이고, 얘는 b 빼기 c 마이너스 5, 이렇게. 따라서 b 빼기 c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20번.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등차 수열을 이렇게 세근을 세울 때는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건 A-D, 끝에 있는 건 A+D라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그랬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할 건데,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쟤네들을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할 건데, 얘네들 세 개를 더하는 거잖아. 얘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얘가 3A인데,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 9랑 같아야 된다고. 그럼 A는 3. 이 3이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거든. 그럼 이 3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81 플러스 3, 6, 18, 78 플러스 K가 0, 이렇게 해서 K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24가 된다. 다음 21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직육면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할 건데, 지금 얘가 가로, 세로, 높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여기다 세로를 A라고 쓰고, 가로는 A-D, 높이는 A+D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지금 이게
모든 모서리길이 하면 이런 것도 네 개가 있고 이런 것도 네 개가 있고 이런 것도 네 개가 있으니까 모서리 길이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를 이제 이게 모서리 길이의 합이 되는 거거든. 얘가 48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높이가 12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설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면 3A인데 얘가 12가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4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여기가 4. 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가 4였지, 그지? 그럼 4-d 곱하기 4, 그다음에 4 플러스 d까지 이렇게. 여기다 4까지 곱하면 얘가 60이 돼야 되니까 약분하면 15고, 따라서 16-d 제곱이 15가 돼야 돼. d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d는 1, 이렇게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d가 1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얘가 4면 플러스 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란 얘기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얘가 5고 얘가 4란 얘기야. 아, 여기가 3. 이렇게. 어쨌든 건널비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요런 면도 몇 개고? 두 개고. 그다음에 여섯 개의 면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도 두 개고,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건널비가 여기 3, 4, 5니까 3, 4, 5 쉽게 생각하면 요런 게두 개, 12도 두 개, 4, 5, 20도 두 개, 그다음에 3, 5, 15도 다두 개씩이야. 그럼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4가 정답이 됩니다. 22번. 다음 두 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장 짧은 변은 a-d, 큰 변, 가운데가 a,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d. 직각삼각형이래. 일단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고, b변의 길이가 15래. 아, 얘가 15래. 얘가 15. 얘가 15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제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d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과 같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잠깐 생각해 보자. 얘가 빗변의 길이가 15이다. 얘가 15, 얘가 22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다 했잖아. 이거 전개해야 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전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볼게. 대입하지 말고.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이고, 여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이네. 일단 같은 거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웠더니 넘어가면 4AD가 A제곱이 돼야 되네, 그지? 4AD가.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A로 나눠버리면,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4D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4D. 얘가 4D래. 그럼 여기는 D를 넣은 게 5D가 돼야 되고, 여기는 D를 빼니까 3D가 돼야 되네. 따라서 얘가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D가 3이란 얘기고, 여기가 10이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9, 12, 15, 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넓이를 구할 거니까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등차 수열을 이룬 4수의 합이 20이고 제곱의 합이 120일 때 4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 4수를 설정할 때는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물론 설정을 얘를 A,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설정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근데 조금 이제 덧셈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얘를 공차를 2D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A 플러스 D라고 하는 대신에 여기는 A 마이너스 D. 그럼 여기 2D를 더해서 가고 있지.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 여기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데, 얘가 좀 계산하기 좀 편리하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수의 합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수의 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4수의 합을 얘는 4a고 얘는 4수의 합을 하게 되면 4a 플러스 9, 6d 이렇게 되니까
A 값이나 D 값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연립방식 풀때 얘 제곱해서 얘입니다 해서 연립방식 풀기가 좀 번거로워지는 거지. 지금 얘가 20이니까 A가 5인 걸 알고 시작을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다 5라고 이렇게 다 쓰고, 얘네들의 제곱의 합을 구할 거니까, 5-3D의 제곱 더하기, 5-D의 제곱, 그 다음에 5 플러스 D의 제곱, 그 다음에 5 플러스 3D의 제곱, 이렇게. 얘가 120이 돼야 된다고. 25, 25, 25, 25가 있어. 일단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0D, 여기 플러스 30D가 있지. 그럼 사라질 거야. 여기 마이너스 10D가 있고, 플러스 10D가 있고 사라질 거야. 여기 9D 제곱, 여기 D 제곱, 10D 제곱, D 제곱, 9D 제곱, 20D 제곱. 이렇게. 정리하기도 이게 좀더 편한 거야. 이렇게. 120. 따라서 D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얘기를 합니다.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D가 1이 되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5 마이너스 D니까 얘가 4. 얘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8, 여기는 2.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1이 되면 8, 6, 4, 2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등차 수열에서 일단 A하고 D를 찾아야 하니까 여기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네. A2는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6은 A 더하기 5D. 얘가 17. 자, 연립방식으로 풀 거고, 빼면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12. 따라서 D가 3, A는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S20을 찾을 거니까 S20 찾는 공식은, 이제 SN 찾는 공식이 등차 수열은 2분의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처음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더한 게딱 절반만큼씩 나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얘가 첫 항, 얘가 마지막 항. 근데 n번째 항을 A, 얘가 A 플러스 N-1D랑 같은 거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여기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따라서 S20을 찾을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A가 4고 플러스 N-1D 19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정답은 612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등차 수열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 AN하고 BN하고. 첫 항의 합이 2이고, 공차의 합이 4래. 공차의 합이 4. 지금 이제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A1은 일단 이쪽으로 써볼게. A 더하기 A 플러스 D 이렇게 가고, A3은 A 플러스 2D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A2. 어디까지 갈 거냐면, A 더하기 10D, 아, 9D까지 갈 거야. 열 번째 항이니까. 근데 지금 B도 보면 첫 항이 뭔지 모르고 B라고 하고, 얘는 이제 공차가 D라고 나와 있어. 여기 D1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공차 이제 다른 표시로 써야 돼서. 얘는 D2, 얘 공차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B 플러스 2, D, 2. 이렇게 해서 가서 열 번째 항인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를 이제 더하기를 할 건데, 얘를 더하면 이제 여기 같은 줄끼리 더해볼게. 얘를 더하면 A 더하기 B고, 얘는 더하면 A 더하기 B에다가 D1 더하기 D2를 이렇게 더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에다가 얘는 D1 더하기 D2를 두 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거고, 맨 마지막에는 A 더하기 B에다가 9 D1 더하기 D2를 이렇게 더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더한 것끼리도 각각 AN하고 BN하고 더한 것끼리 여기서 여기 갈때 요만큼 더 있고, 여기서 여기 갈때 요만큼 더 있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끼리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다 합을 했을 때 얘네들도 각각 등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다만 첫 번째 항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공차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2, 3, 5, 7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5, 7, 9, 11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AN이고 얘가 BN인데, 만약에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면 얘가 7, 그 다음에 10, 14, 18 이렇게 가니까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 될 거라, 이 합도 등차 수열이 될 거란 얘기야. 다만 첫 번째는 얘가 되고 얘가 공차가 2, 3, 5, 7이라고 썼지? 1, 3, 5, 7이라고 써야 되는데 1, 3, 5, 7? 여기가 6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얘가 공차가 2고 얘가 공차가 2니까 얘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25번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따라서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쓰기에는 첫 번째 항이, 이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2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 수열의 공차가 4가 돼야 되니까 나는 s10을 구하는 거지. 이 수열의 s10을 구할 거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0이 정답.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 이게 눈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 얘기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풀수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쓸 거니까 2분의 10,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n-1d가 9d지. 이렇게. 그러니까 d1, 얘의 공차, 얘도 2분의 10, 2b 플러스 9d2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가 약분하면 5니까 전개하면 10a 플러스 45d1, 이쪽도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10b 플러스 45d2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d1 더하기 d2. 따라서 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고, 2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20이고, 얘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얼마지? 얘가 4, 5, 20, 180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답을 200을 찾을 수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냥 아 이게 생각을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선생님 25번 풀이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합도 등차 수열이니까 아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고. 26번. 1부터 58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이 있는데 합이 590이래.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항상 답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지, 그지? 얘가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럼 2분의 n 플러스 2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첫항 더하기 끝 항, 1 더하기 58 이렇게, 얘가 590이 되어야 하는 거야. 얘가 59니까 약분하면 10. 따라서 n 플러스 2가 20이 돼야 되고, 그래서 m은 18.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 정답이 아니고 공차를 찾는 거구나. 그다음 항의 개수를 찾았어. 항의 개수를 찾았으니까 일단 항의 개수가 18개라는 얘기는 얘가 첫 번째면 얘는 두 번째고, 얘는 18개니까 19번째고, 얘는 20번째가 된 거지. 따라서 공차를 찾아야 되니까 이 A20, 58은 뭐에서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 첫째 항 1에서 시작해서 공차를 19번 더한 거지. 이렇게. 공차를 19번 더한 거. 이렇게. 따라서 넘어가면 9D, 19D가 57이 돼야 되니까 아, D가 3.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은 일단 앞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고, 지금 A1이 6이니까 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10은 A 더하기 9D 이렇게 해서 풀 건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래. A에다 6을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따라서 이제 AN은 이제 식을 써보면 6에서 2씩 작아져 가는 거지. N-1번.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양수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었더니 n이 4보다 작을 때, 따라서 3까지가 양수인 거야. 그럼 3까지가 양수라는 말은, 양수는 이제 부호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고, 그 다음 4부터는 양수가 아니니까 이제 부호를 바꾸면서 쓸 거야. 음수들은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서 쓸 거니까 A4의 부호를 바꾸고 A5의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쓸 건데, A19까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상황이, 이거 뭐 합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얘가 얼마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몇개안 되니까 그냥 써도 돼. 이거 6, 4, 여기가 2, 그 다음에 0, 2, 다시 얘가 지금 절대값이 0이고, 얘가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서 나중에 부호를 바꿀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실제로는 이걸 계산하는 거지. 0, 2, 4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어쨌든 얘도 등, 이 뒤에도 여기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답들을 더할 거니까, 일단 앞에 있는 거는 이거 뭐 이게 얘도 물론 항이 많아지면 2분의 n 해서 답을 쓰게, 2a 플러스 n-1로 쓰겠지만,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다 보이잖아. 12인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항의 개수가 중요해. 항의 개수가 19개 중에서 3개를 빼서 여기가 16개지. 그러니까 16개인데, 첫 번째 항이 0인 거야. 따라서
2분의 16, 그 다음에 2a, EA가 0이고 플러스 n-1, n-1 16개니까 15t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따라서 얘가 30이니까 얘가 약분하면 8이지, 그지? 얘가 240. 따라서 정답은 25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28번. 자, 이거 이제 항이 개수가 똑같이 자를 때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쓰라고 했지. A1부터 A3까지, 그 다음에 A4부터 A6까지, 그 다음에 A7부터 A8까지 이렇게 쓰고, 이제 합들을 쓸 건데, 일단 3까지 얘네들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6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3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더하면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같은 개수로 묶으면 또 얘네들이 각각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9가 작아졌으니까 얘도 9가 작아져서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건 S9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란 얘기지. 그럼 얘가 3이었으니까 답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29번은 지금 이제 같은 개수씩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중간중간 잘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 뭐 상상을 해서 미지수를 써서 해도 되겠지만, 이건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얘가 S5란 얘기지. 그럼 S5는 2분의 5, 그 다음에 2A 플러스 4D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EA 플러스 N-1D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 2분의 5를 곱해버리면 5A 플러스 얼마야? 10D? 5A 플러스 10D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일단 4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6부터 15까지니까 얘를 S15라고 쓸 수가 없어. S15라고 쓸 수가 없는데, 그럼 S15가 되려면 지금 A1부터 A15까지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S15가 되는 거야. 그럼 S15도 2분의,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15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거란 얘기지. 그럼 2분의 15를 곱하면 되니까 15a 플러스 15 곱하기 7, 75 35 105, 105d가 305가 아니고 얘랑 얘랑 더해서 345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 연립 방정식을 풀 거야. 자, 얘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5a, 얘는 3으로 나누면 35인가요? 35d, 얘는 3으로 나누면 115. 이렇게 연립방식을 뺄 거니까, 풀 거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25d가 5로 약분하고 할 걸. 자, 어쨌든 75, 이렇게 마이너스 75 따라서 d가 3이 되는 거야. d가 3이니까 a는 2. 이렇게 답을 찾았네. 이렇게 찾고 나서 나는 s10을 찾을 거니까 s10은 2분의 n, EA 플러스 n-1d.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얘가 27, 27, 31 곱하기 5, 155. 그래서 이렇게 15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속 같은 상황이야. 이거 이제 식을 잘 쓰면 돼. 첫 번째 식은 S22니까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 19D. 얘가 90이란 얘기. 2로 약분하고 10으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19D가 일단 9라는 얘기고. 다음에 지금 이거를, 이게 쓰려면 얘가 지금 이게 S40에서 S20을 뺀 거라고. 근데 지금 얘 가부터 나까지 다 더하면 얘가 S40이 되는 거지. 따라서 S40을 쓰면 2분의 40, EA 플러스 39D 이렇게 쓸 거야. 대신에 얘랑 얘랑 더니까 얘가 580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20이니까 20으로 약분하면 290? 29? 29. 따라서 이번엔 EA 더하기 39D가 29가 되는 거네. 이렇게 빼버리면 마이너스 20D가 마이너스 20이니까 D가 1이란 얘기고, D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그럼 뭘 찾는 거냐 하면,
S30에서 S10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건 뭐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S30에서 S10을 뺄 거야. S30에서 2분의 30. 그 다음에 2A 플러스 10, 29 곱하기 1. 얘가 S30이고, 다음에 2분의 10, 그 다음에 2A 플러스 9D. D가 1이니까 얘는 뭐 생략? 이렇게. 지금 이거를 계산했더니 정답이 29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31번. 첫째 항이 1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점선. 아, A는 이미 나와버렸네. 그럼 SN이 최대값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15에서 시작해서 2씩 작아져 간다고, 이렇게 작아져 갈 거니까, 선생님 그냥 쓰는 김에 몇 개 안 남아서 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갈 거니까, 합은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 양수까지니까 여기까지 구해야 된다고. 마지막 양수까지. 따라서 원래 지금 이제 이거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풀이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지. AN이 15에서 시작해서 2씩 작아져 갑니다. N-1번 따라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렇게. 지금 얘가 마지막 양수가 언제입니까를 묻는 거야. 따라서 N이 2분의 17이 되어야 되니까 얘가 8.5. 8.5니까 마지막 양수는 여덟 번째까지. 지금 재파랑까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쓴게 8개라고. 그럼 이렇게 더한 게 4개가 있으니까 16 곱하기 4에서 64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고.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해서 나는 S8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8, 그 다음에 2A 플러스 M-1. M-1이 7이고 D가 마이너스 2. 얘를 계산해서 똑같이 답을 64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32번. 첫째 항, 여섯 번째 항이니까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라고 써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55.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라고 쓰겠지? 얘가 마이너스 23. 연립 방식으로 풀 거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4D가, 뺄 거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따라서 D는 8 이렇게 되겠네. D가 8이니까 8로 40. A는 마이너스 95? 자, 그럼 이게 합이 최소화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5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8씩 커져 가는 거야. 8씩 커져 갈 건데, 그럼 마지막 음수까지만 덧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 AN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95에서 8씩 커져 가는데 얘가 8N,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3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지막 음수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니까. 따라서 얘는 8분의 103. 8분의 103, 103 나누기 8, 81은 8, 23, 3, 그러니까 12. 얼마 얼마. 따라서 마지막 자는 10이니까 n은 12가 정답이 됩니다. 33번. 첫째 항이 17이고, 첫째 항 나와 있고, 일단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합을 SN이라고 할때 S7과 S11이 같대. 그럼 최대가 되는 n 값이 얼마입니까? 물었는데, 일단 그럼 S7하고 S11을 이제 식으로 써봐야 되겠네. S7은 2분의 7. 지금 A가 나와 있으니까 2A가 34고, 그 다음에 여기는 6D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 6D. M-1D. 마찬가지 2분의 11이고 34, 그 다음에 얘는 10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는 사라지겠고요. 자, 전개를 하면 7 곱하기 34는 6, 7, 42D. 11 곱하기 34 더하기 110D 이렇게 되겠네.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110에서 42를 뺄 거니까 8, 그 다음에 68. 68D가 되고, 얘는 1로 넘어가면 빼기야. 빼기. 7 곱하기 34에서 11 곱하기 34를 빼는 거지. 공통인수가 34니까 34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34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얘 34로 약분해버리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따라 D는 마이너스 2. 어쨌든 뭐이 방정식을 풀어서 D 값을 찾습니다. D가 마이너스 2. 그럼 우리가 SN이 17에서 2씩 작아져가는 상황이잖아. 그 합이 최대가 되려면 마지막 양수까지라고. 따라서 일반항 AN을 구했더니 AN은 17에서 2씩 작아져 가는 거야. N-1번. 따라서 얘는 10,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9, 얘가 마지막 양수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다고. 따라서 n은 2분의 19, 얘가 9.5니까 9번째까지. 따라서 정답은 9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34번. 자, 첫 번째 항이 나와 있고, 다음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라고 써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7, 얘가 마이너스 4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얼마야? 얘는 18. 자, 그럼 d가 2라는 얘기네. d가 2.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an을 찾았더니 an은 마이너스 45부터 2씩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n-1번. 따라서 an은 구한식이 2n-47.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이 최소이고, 최소. 그 다음에 그때 최소값이 m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4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커져갈 건데 마지막 음수까지 더해야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마지막 양수가 얼마인지, 음수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네. 따라서 n은 2분의 47까지. 그럼 얘는 23. 얼마? 23.5? 얘가 23.5니까 따라서 마지막 자연수는 23번째 항까지 해야 되는 거지. 23번째 항까지. 그래서 그때 k 값을 23이라고 쓰면 되고, 그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 그럼 최소값은 S23을 구하라는 얘기지. S23을 구하면 2분의 23,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90 플러스, 얘는 2씩 커져가는 거고, n-1, n-1은 23이니까 22d 이렇게. 얘가 44니까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6,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3. 그럼 마이너스 23 곱하기 23을 하는 거니까 23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69, 그 다음에 46, 따라서 529, 마이너스 529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529니까 얘가 다시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 플러스 529로 바뀌겠네. 그럼 여기다 다시 23을 더하면 되니까 55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넣을 때 나머지가 5인 숫자는 두 자리 자니까 얘는 5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5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가 7로 넣을 때 나머지가 5인 숫자를 써보면 여기서 7씩 더해가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12, 19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고, 그다음 여기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 돼야 되나. 두 자리 자니까 얘를 제외하고. 그럼 얘는 10a에는 뭐에서 시작해서? 12에서 시작해서 얼마씩 커져가는 거야? 7씩 커져가는 거야. n-1번 이렇게. 그래서 얘는 7n 플러스 5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7n 플러스 5인데 두 자리 자연수니까 얘가 100보다 작은 마지막 자연수가 얼마인지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몇 번째인지. 물론 이렇게 써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7배수들 찾기가 좀뭐70, 그 다음에 뭐 85, 35를 더할까? 105. 105에서 7을 빼면 뭐 얼마? 이제 7을 빼면 98. 98이 마지막 7배수인데 98에 5 더하면 103이니까 안 되고, 그럼 이거보다 작은 92에다 5를 대서 마지막 숫자 97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지금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96인가? 뭐 어쨌든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부등식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풀어버리면 7에는 95니까 따라서 얘는 7분의 95? 7분의 95. 얘가 어쨌든 자연수 부분만 나누면 돼. 25니까 13.xx. 그럼 난 13번째가 마지막 숫자인 거야. 13번째 숫자가 마지막 숫자. 여기다 13을 집어넣으면 91 더하기 5니까 96 이렇게. 96이지 마지막 숫자가 된다고. 여기 마지막 숫자 96. 자, 지금 이렇게 답을 찾았는데 결국 이거를 뭐 찾든 안 찾든 나는 결국 S13을 찾고 있는 거야. S13을 찾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12니까 24 플러스 n-1d를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계산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숫자가 찾아 있으니까 얘랑 더한 108이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된다고. 이거 계산 108이라는 얘기야. 정리한 결과가 정답은 702가 정답이 됩니다. 36번. 100 이상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거 15의 배수 얘기하는 거지. 자, 15의 배수는 90, 그 다음에 105, 105부터 시작하겠네. 105, 120 이렇게 계속 갈 테고, 얘가 300이 마지막 15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더할 건데, 결국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항이 몇 개인지가 필요한 거야. 항이 몇 개인지가 필요한데, 그걸 찾기 위해서 그냥 AN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얘가 15 곱하기 20이고, 얘가 15 곱하기 얼마야? 7인가? 7이니까 7부터 20까지는, 여기 얘는 15 곱하기 8이니까, 7부터 20까지는 숫자가 14개니까 이게 항이 14개입니다 해서, 아, 이거, 2분의 14, 그 다음에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14 찾기가 좀 곤란하면, AN을 구하는 거야. AN은 105에서 시작해서 15씩 커져갑니다. N-1번. 따라서 AN이 15N 플러스 90이 되니까, 얘가 300 이하라고 그랬지. 300 이하니까 여기서 이게 300 이하에서 마지막 자연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아버리면 된다고. 따라서 15N은 210이니까, 15로 나눌 거니까, N은 10, 14? 이렇게. 답이 이렇게 똑같이 14가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따라서 나는 얼마를 구할 거니까 S14를 구할 거라고. 그럼 2분의 14.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를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첫 항하고 끝 항이 써져 있으니까 105 더하기 3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7 곱하기 405를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283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고, 4로 할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작은 수대로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S10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3, 6, 9, 그리고 3, 4 이렇게 나오면 이거 12가 공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2가 공차가 되어야 하는 거야. 3, 6, 9, 그 다음에 12, 15, 그 다음 몇개더 써보겠습니다. 18, 21, 24, 27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에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는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1, 그 다음에 5, 4씩 커져가면 되니까 9, 그 다음 4씩 커져가서 13, 17, 21, 그 다음에 2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써보니까 처음 겹쳐진 숫자가 9고 두 번째 겹쳐진 숫자가 21이고 그 다음 겹쳐진 숫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몇개 커졌지? 12개 커졌지. 아까 이게 3배수와 4배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12, 최소 공배수인 배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 숫자 이렇게 쓰다 보면 33에서 겹쳐집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제 내가 보는 S10을 구할 거니까, 이거 지금 첫 번째가 공차고 있으니까, S10은 2분의 12A 플러스 N-1D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6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자, SN이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건데, 이거 할때 일단 A1만, 이렇게 N이 1일 때만 조심하면 돼. 이걸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특히 지금 A1이 나왔을 때. A1은 S1이랑 같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5 더하기 7. 그래서 정답은 5. A1은 5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만 an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1 집어넣어서 s 영향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n은 이제 sn에다가 sn 여기 나와 있는 2씩 그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n-1을 이렇게 이제 n 자리에 n-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거를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구하는 게 AN을 구하는 게 아니고 A10을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A10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냥 S10에서 S9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다 그냥 1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버려야 되는 거지. 10 집어넣으면 300 빼기 50이니까 257? 그래서 9를 집어넣으면 81 곱하기 3, 243. 9를 집어넣으면 45. 여기가 50이니까 205. 205를 이렇게 뺀다고. 따라서 얘가 얼마입니까? 52? 이렇게. 얘가 50이고 얘가 5니까 57 이렇게 답을 찾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 SN이 나왔을 때 AN 구하는 식은 SN이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식은 AN은 SN에서 SN-1을 빼야 되는데 단 이건 N이 2 이상일 때만 그렇고 첫 번째 항 A1은 S1으로 구한다. 따라서 A1은 S1이니까 계산하면 되고, 다음에 A9도, A10을 구할 거니까 A10도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 S10에서
S9를 뺀다고 생각하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얘가 52가 돼서 더하면 57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자, 39번. AN이 이제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했고 SN이 얘로 나올 때, 그러니까 X 더하기 N으로 나올 때 나머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 얘를 나눌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데 얘가 SN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2N이. 내가 구하는 건 A3 더하기 A7을 구할 거니까 A3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AN을 구하고 나서 3하고 7을 대입해도 되지만 A3은 S 얼마에서 S3에서 S2를 빼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9에서 6을 빼는 거니까 3이 돼야 되고 2 집어넣으면 4에서 4를 뺄 거야. 얘는 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얘는 3이고. 다음 A7을 구할 건데 A7은 S7에서 S6을 빼야 됩니다. 그럼 77 49에서 7이 14를 빼는 거니까 35가 돼야 되고, 다음 6 집어넣으면 36에서 12를 뺄 거니까 24가 돼야 되겠네. 자, 얘가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4가 정답이 됩니다. 자, 40번. SN이 등장해 있는데 나는 이제 첫 장과 공차를 찾을 거야. 일단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상수항이 없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시켜도 된다고 이제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 일단 이게 할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상황 n이 1일 때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따라서 a1은 s1이 되니까 3이야. 다음 두 번째 n이 2 이상이 되면 an은 어떻게 구하지? sn에서 sn-1을 빼야 되니까 n 자리에 n-1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2n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2n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4n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n 이렇게 될 테고, 상수항은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뺄 거니까, 따라서 결국 an은 뭐가 되냐면 4n-1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항1 집어넣었더니 얘랑 같아지니까 얘가 일반항 an이 되는 거야. 그럼 공차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자가 공차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여기 그냥 확인해 봐도 돼. A1은 3이고 A2는 그다음에 7이고 이렇게 공차가 4가 되는 거지. 공차가 4. 따라서 A가 3이고 공차가 4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지금 이와 같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 얘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첫째 항은 일단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첫째 항은 S1이랑 같으니까 얘가 3이야. 이제 S2를 구해볼게. S2는 A1 더하기 A2란 얘기지. 여기다 그럼 여기 N 자리에 2를 집어서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얘가 10인 거야. 그럼 얘가 3이니까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등차수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만 알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홍차는 4인 거잖아. 따라서 D가 4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41번. 자, AN을 구해야 되네. AN을. 그럼 AN은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막바로 풀어버리는 게 좋아. 12N 마이너스 SN-1 이렇게 SN에서 SN-1을 빼는 거지. 이렇게 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 얘를 정리를 했더니 2N 빼기 13이야. 어차피 답이 첫 번째 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S1을 안 구한 거야. 그 A1은. A1은 어차피 답이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만족한 자연수 n의 개수에 이렇게 뭐 이걸 찾을 필요 없다고 마지막 얘를 확인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n이 2분의 13이니까 6.5, 그래서 6개까지 해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42번.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10인 등차수를 이룬다.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95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그 내각의 크기의 합으로 하면 얘가 그 n각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오각형은 이렇게 해서 이 꼭짐에서 이렇게 대각선들을 그리면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지는 거고, 육각형은 한 꼭짐에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이 네 개로 쪼개지는 거야.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럼 n각형은 여기 자기 자신한테도 못 그리고 여기도 못 그리니까
요렇게 선을 그릴 건데, 삼각형이 n 빼기 2, 육각형이 삼각형 4개고, 오각형이 삼각형 3개가 모인 거잖아. 따라서 n각형은 삼각형이 n 빼기 2개로 모인 거야. 그럼 4각의 합은 얘가 돼야 되는데, 다 더한 게 얘가 작은 각이 95도니까, 자, 2분의 n, 그 다음에 2a니까 얘 곱하기 2할 거니까, 곱하기 2하면 얼마입니까? 190, 190 플러스 n-1d, n-1d가 10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써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n 값을 해결을 하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외곽의 합은, 그 다각형 외곽의 합은 360도로 일정을 한 거지, 360도로 일정을 한 거니까 지금 생각을 할때 가장 이제 외곽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반대쪽, 내각의 반대쪽 각이니까, 그럼 제일 작은 95의 반대쪽에 있는 75도가 가장 큰 각이 돼야 돼. 75도가.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숫자는 얘가 95 다음에 외곽은 여기가 105도가 될 테니까, 여기 85도구나, 85도. 75도의 외곽이, 95도의 외곽이 85도란 얘기야. 105도의 외곽은 75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85, 외곽은 85, 그 다음에 75 이렇게 바뀌어 갈 텐데, 65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다 보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360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n 하고 외곽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2 곱하기 85 플러스 n-1d, 얘는 10씩 작아져가는 거지. 마이너스 10씩 작아져가는 거고, d가 n-1, 여기 요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든 저 방정식을 풀든 답은 6이 나와야 하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방정식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면 360 생각보다 85부터 하니까 이제 금방 나오거든. 뭐 이런 원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LM이 있고, 이제 사이대로 10개를 그렸더니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얘가 길이가 5고 얘가 10이래.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란 얘기는 9하고 2하고 더해도 10이 돼야 되니까, 얘가 10이니까, 아, 15, 15. 15가 몇개 있어야 돼? 2분의 10이 5개가 있어야 돼. 따라서 얘는 75. 얘가 정답이 됩니다. 44번. 자, 어쨌든 지금 선을 그었더니 왼쪽부터, 이 제일 짧은 선부터가 L1, 이렇게 해서 L13까지 이렇게 13개의 선을 그렸대. 자, 그럼 얘는 높이의 차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곡선에서 요 곡선을 빼는 거지. 빼는 거니까 이 식에서 얘를 뺄 거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점들의 식은 뭐가 되냐면, 이게 x좌표가 모르지만 얘랑 얘랑 빼면 ax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차 식이란 말은 얘가 등차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야.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얘가 1차 식이 되면 x에 관한, 지금 이게 순서대로 여기다 어떤 점들을 같은 간격으로 대입을 할 건데, 얘도 등차 수열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등차 수열인 걸 이해를 했다면, 1차 식은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고 이해를 했으면, 얘랑 얘랑 더한 게 22이기 때문에 2분의 n, 그 다음에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43이 정답.